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부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세지 먹방을 하면서 다양한 소세지를 샀었잖아요. 그 소세지들로 부대찌개를 제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3등분, 부어스트는 큼직하게도 썰고 얇게도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 크림들은 미트볼, 완전 별미일 것 같아서 3개 넣어줬고, 스팸! 얘는 마라 스팸이에요. 그래서 부대찌개에 넣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살라미 햄인데 얘도 쫑쫑 썰어서 넣어줬고, 김치 한 줄 쫙 깔아줬습니다. 마늘 잘게 다져서 조금만 넣어봤습니다. 재료가 진짜 푸짐하죠? 양념장은 고추장, 멸치액젓, 간장, 고춧가루, 설탕 조금을 넣고 섞어주면 되고, 육수는 사리곰탕 스프로 만들어서 육수를 부은 다음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면사리에 치즈를 올려서 먹을 거예요. 와, 미치겠다. 빨리 먹어보죠. 국물 먼저. 대박이다. 진짜 맛있네, 이거. 와, 감동이다 진짜. 와, 이게 햄이 진짜 다양하게 듬뿍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깊은 맛이 막 나는데요? 와, 이게 먹방이지. 요즘 점점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요즘엔 밥 없으면은 뭔가를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빵 같은 걸로 이제 끼니가 됐거든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은 뭔가 허한데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마라 스팸. 재밌는데? 이거 부대찌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라탕 맛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니까 이거 되게 색다른 맛이다. 그냥 사리기처럼 이렇게 하나 정도 넣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부대찌개랑 잘 어울리는데? 얘 되게 깔끔하고 칼칼한 거 먹다가 중간에 크림 맛이 한번 싹 느껴지는 게 살짝 로제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아, 채소를 많이 넣으니까 뭔가 되게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아니, 오늘 뭔가 촬영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야, 뭐 그냥 술술 들어가네. 너무 잘 먹었다. 사실 부대찌개를 밀키트는 몇 번 사다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집에 있는 햄들이랑 육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맛있네. 저는 또 해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